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위치한 경원다육 농장에 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사이즈 한번 대야 되죠? 얼마나 커요? 아유, 가까이 되면 사실은 크게 차이 안 나요? 아유, 세상에. 약 35cm 정도 분에, 35cm 정도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엄청 큽니다. 그런데 수량이 제한적으로, 몇 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으로 먼저 선점하시는 분끝 하고, 그리고 잠시 한번더 할게요. 대품, 연등말이야, 초특가. 왜냐하면, 어머 세상에, 18만 원인데 가격이 13만 원. 아, 그러니까 이 수량만 하는구나. 경원다육 맞죠? 아유, 참나. 어머 세상에, 이렇게 크고, 정말로 그 입장 하나가, 제가 이제 입장이 크다 하는 거는 요 정도에 약 5cm 정도 나옵니다. 입장의 넓이만 약 5c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이런 거죠. 베란다에 하나만 있어도 이미지 메이킹이요? 아유, 우리 집에 대표주자. 대표주자. 자, 경원다육에서 준비한 초특가 대품. 제가 대품이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왕왕 대품 정도 됩니다. 연등말이야 초특가. 10개, 아유, 세상에. 아, 10개 안 되네.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연등말이야. 가격. 아유, 주세요. 가격 18만 원, 짝대기 두 개. 예, 그렇죠? 그리고 13만 원에, 자, 이제 이런 거죠. 아유, 그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내그 키핑장에 혹은 내 우리 하우스에 혹은 내 베란다에 그 대표 얼굴. 아유, 세상에. 괜찮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만해요. 왜냐면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끊임없이 더할 수가 없어요. 자고 있는 아이, 날렵한 아이, 약간, 진짜 연등말이야, 4일.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아유, 세상에, 이봐. 한 영상으로 다 잡을 수 없어요. 왜? 너무 풍성하고, 너무. 웅장한 맛까지 납니다. 이 정도요? 제가. 뭐 세상에, 그래. 이 가격은 제가, 담은 지 오래됐네. 그죠? 자, 이렇게 멋진 아이로, 경기도 광주시 대촌면에서, 경원다육 농장에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얘가 마음에 들었다오. 아유, 색감 멋져요. 아이, 포스는 더. 뭐 세상에, 이 정도 포스는 해야지. 그죠? 이 정도 포스는 해야지. 이 정도 포스는 해야지. 그리고, 아유, 크다고 좋은 거는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한 포스 하죠? 한 포스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자, 얘 이름은? 자, 하나, 둘, 셋, 짠. 카스트로 에보니 가격 3만 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위치한 경원다육 농장에서, 아유, 진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키워온 그 팁을 하나만 드리자면, 이 정도 포스 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슈퍼클론급, 예, 카스트로 에본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왜냐면 최고로 내가 잘 겨울 두번 정도만 낳았을 때까지 키우면 훌륭한, 예, 포스 나는 아이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지금 입장 하나만 해도 대단히 넓고, 포스 하나만 해도 가격은 3만 원이지만 웅장한 모습 그 자체예요. 짠짠짠짠짠. 봐요, 됐죠? 오, 세상에, 이 정도는 돼야지. 어머, 세상에,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자, 이 정도 훌륭합니다. 어우, 세상에, 어우. 아, 오늘 막 어땠어요? 시원하죠? 예, 시원합니다. 왜? 아, 이런 거죠. 꼭 내가 시원한 냉차를 먹어서가 아니고 속 시원히 뻥 뚫리는 아이를 보니, 아유, 세상에, 얹히진 않았지만 쑥 내려갑니다. 속이. 카스트로 에보니 가격은 3만 원. 예,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위치한 경원다육 농장에서 영상을 지금.
아유 세상에, 그 봐, 몇개 살까요? 구독자님들 빨리 말해봐. 다남다육은 몇개 샀으면 좋겠어? 한 개, 두 개? 아유, 그러냐. 다남다육은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다섯 개? 아유, 그러니까 키핑장 매대가 몇 개인지 모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구정화 다 하셨어요? 속이 쑥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속이 쑥 내려갔으면 아유, 조금 더 다지는 의미로 얘를 한 번만. 어머, 자, 요거 한 번만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포스요? 그런데 아쉬워요. 왜? 현재 얘가 체리톱스가 대단히 붉게 물들었어야 되는 아이가, 아유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지없이 금요일만 비가 오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비가 참아주고 있네요. 왜요? 아유, 내가 광주니까 오늘은 비가 좀 참았죠? 아유 세상에. 가격이요? 가격은 더 이뻐. 가격은 더 이뻐. 가격은 더 이뻐. 아유, 어째요. 자, 체리톱스 가격은 훌륭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가격 2만원. 그런데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 붉은 나이는 맞아요. 한때 딱 나오잖아. 그럼 다음에 기다릴 때까지 출하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카리스마가 손톱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세상에. 옛날에 우리 엄마 있으면 뭐, 아이, 그 얘기는 영상에 하면 안 되겠다. 딱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죠? 아유, 손톱 하나가 장렬이네, 장렬이야. 아유, 세상에, 그죠? 아유, 손톱이 아주 한 카리스마 합니다. 체리톱스 2만원 보셨고, 제가 원래는 이 아이를 메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요? 아유, 너무 예뻐서. 가격도 예뻐. 어머, 세상에. 이름은 더 예뻐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허니 핑크? 아유 세상에, 내가 허니 핑크 예, 맞습니다. 자, 사이즈는 일단 잴게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할게요. 모든 다육이의 사이즈는 제가 잰다고 해서 이 사이즈가 갈 순 없습니다. 10개, 20개, 100개를 나래비 세워도 사이즈는 온전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분이 그 화분 얘기 하시는데, 아이고 세상에, 한가마에 나와도 사이즈 똑같은 게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봐도, 그리고 제가 사이즈는 센치를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구독자님들의 가늠치의 사이즈지 정 사이즈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다육이와 화분은 아유, 저희 밥그릇처럼 기계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다육이는 10개 혹은 농장 한 통을 전부 1000평을 출하해도 세상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라는. 아, 저 정도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자로, 아, 이 정도면은 뭐 작지는 않네. 5cm, 아이, 작네. 이렇게 감하시라고 제가 사이즈를 드립니다. 자, 허니핑크 2만원 괜찮았죠? 아유, 오늘은 또 허니핑크가 나를 또 홀릭홀릭하네. 그치? 아유, 참나. 아유, 나 요즘에 이런 애들 홀릭합니다. 자, 그러면 불타는 정렬의 색감 한 번만 더 보고 저쪽에 갈게요. 자, 아메티스트. 아유 세상에. 참 매력둥이죠? 지금은 그래도 색상이 조금 빠진 편이고요. 만약에 더 여기서 물을 든다 이러면 완전 팥죽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메티스트는 그 한동안 없더니 요 근간에 나왔죠. 나는 조금 그래도 환엽을 달라. 아니야, 나는 그래도 새엽이 매력덩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주문한 것처럼 훨씬 더 잘 받을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유, 내가 영상으로 문자로만 주문했는데 어쩌면 내 맘에 쏙 들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토를 달아요. 받기 전에, 아유 나는 조금 넓은 환엽 주세요, 아유 조금 더 좁은 거 주세요, 이렇게 했었을 때 마치 내가 보고 고른 것처럼 배송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깜짝 놀라고 갈까요? 하나 둘 셋 짠짠짠. 어머, 그래서 제가, 아니 1세대 원종이 어디서 왔대요? 요즘에 농장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특가 1세대 원종해보니 3만원이요? 어머 세상에, 원종해보니가 무슨 3만원. 예,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경원다육 농장 대표님이, 예, 현재 20년차 매니아시면서 가게를 하신, 농장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품었던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 이 농장에 가면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농장에 이렇게 원종 1세대 구하기 어려워요. 내가 자굿대서 품어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원종 1세대 아이들은 어렵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원종 1세대는 도대체 뭐야? 아까 얘 봤잖아요. 그럼 씨를 뿌려서 나온 아이들, 실생이라고 합니다. 원종 1세대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에 비행기 타고 왔던 아이들이 고스란히 온전체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엄마 몸에서 자구를 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없어요. 왜? 저는 15년, 20년 된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5년, 20년 된 매니아님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우, 진짜가 여기 있네. 이게 바로 원종 1세대예요. 이제, 아, 그럼 여태까지 우리 실생 가짜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먼저 그 다육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유 세상에 진짜가 여기, 이 얘기는, 아하, 원종 1세대네. 그 귀한 것이 이게 돈이 3만 원이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원종 1세대 원종해보니 가격 3만 원인데, 실제로는 이제 옛날 가격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전에는 내가 요런 거 하나 구하고자 하면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주고도 줄 섰는데 내 앞에서 끊기면 나는 못 샀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 15년 전, 20년 전에 매니아 하셨던 사장님들의 얘기예요. 지금은, 아, 이거 무슨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건다 실생. 예, 씨를 뿌려서 부비부비 하다 보면 부츠 하나 가지고 땅땅땅땅 합니다. 농장에서. 그렇게 하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나, 특장점이 없는 거죠. 얘는 딱 부러지게. 원종 1세대. 예, 1세대 원종 해보니. 어유 세상에. 거 봐, 손톱 봐, 손톱 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오래 매니아 생활 하시면서, 다육, 농장을 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도 원종, 1세대 원종 에보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 그러면 다남다육이 영상에 담을 수가 없겠죠. 아유, 얘는 먼발치서 보니까 완전히 카리스마, 한 카리스마 하죠? 아유, 두 카리스마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환엽 제이드 스타. 아유, 세상에. 극귀한 제이드 스타? 극귀한 제이드 스타? 어우, 세상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구독자님께, 가격은 6만 원이 맞아요? 맞습니다. 가격은 6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어머, 세상에. 조금, 어떻게, 환엽 제이드 스타 가격 6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 6만 원이 맞아? 자고, 에이, 완전히 우리가끼리 얘긴데, 달구어졌잖아요. 퍼지지가 않았잖아요. 에휴, 환엽 제이드 스타. 어휴, 세상에, 그거 봐요. 어머, 세상에. 환엽 제이드 스타 가격 6만 원. 예, 맞습니다. 환엽 제이드 스타 가격 6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휴, 아까 봤던 애기들을, 아휴, 나얘또 사고 싶다. 카세트로. 에보니 3만 원. 아유, 한 카리스마. 보스 장렬. 네, 맞습니다. 마디바, 마디바. 아유, 세상에. 요즘에, 맞아요. 구독자님들이 영상으로는 가늠치가 안 돼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6만 원이 맞습니다. 10만 원 같은 6만 원이에요. 제가 10만 원짜리도 요 근간에 영상 담거든요. 반대. 1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6만 원만 받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 사장님 이런 거죠. 아는 농장이 많아서 이왕이면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와서 구독자님께 저렴하게 소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냐면 나는, 이거 10만 원짜리하고 뭔 차이가 나? 그 얘기는 구독자님들도 영상을 보시고, 아우, 10만 원짜리하고 뭔 차이나? 아이, 자. 그러니까 쌈, 진짜. 마디바 6만 원. 제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위치한 경원다육 농장에서, 10만 원 같은 마디바를 6만 원의 영상에 담아요. 좋다는 얘기잖아요. 어머, 세상에. 내가 어디서 세숫대야에다 담겨있는 애기가 이런 애기 10만 원짜리 봤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집에서는 왜또 이렇게 말을 하냐,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운이 좋아서 가격을 좋게 받았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대표님들의 영역권이잖아요. 아유 좋아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만족합니다. 자, 마디바 6만원 맞습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가 꼬청수요. 자, 이렇게 재드릴게요. 혹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어느 집이라도 내가 10만원짜리가 나오면 한번 이 가로세로 사이즈를 재드려 볼게. 가늠치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요. 요거. 아유 세상에. 야, 이름이 뭐예요? 아우 나 아쉬워요. 왜요? 아우 나 요새 영상 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아유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늘 계속 오다 보니, 맞아요, 3월 4월 5월 현재 6월까지 이게 원래 빨개야 돼요. 물이 다 빠졌어요? 아유 아쉬워라. 그런데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홍상생술 가격 3만원 경원다육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빨갛게 물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단 금기가 안 보여요. 맞아요, 내 말이. 어머 세상에, 얘네들 다 금인데? 금이라고 썼어 안 썼어? 아유 저 호들갑. 아유 그게 좋다며. 아유 다남다육 매력 덩어리예요. 나한테 얌전하게 하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매력이 없어지는 거지. 자, 아유 자, 홍상생술 가격 3만원에 보셨죠? 제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말해요. 아쉬워요. 색상이 들라서. 그러나 더 좋은 장점은, 어머 세상에 금기가 다 보이네. 어머 세상에 변이가 다 보이네. 어머 야도 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비가 와서 들덥나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을 부각하면 더 좋은 장점으로 될 수 있어요. 아니 금기 다 보이는 게 좋지 뭐 빨간 게 더 좋아. 맞죠? 내 말이? 어머 세상에 이 물량이 다라는데.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이 물량이요? 아유 이 물량이 다랍니다. 자, 홍상생술 가격 3만원 맞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경원다육 농장에서 구독자님께, 어유 세상에 마지막이 제일 좋았어요. 아유 금이 제일 좋아. 그래도 아유 금밭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머리 뇌 같이 생겨서 뿅 반에서 시작했다는 분도 많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어디예요? 어머 너무 리톱스가 천국이네.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 없죠? 없죠? 나도 그래요. 몇 번 봤어도 근데 똑같아 보이는데 가격이 다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머 나는 이런 이쁘다고 그랬더니 어머 이 비싼 것만 좋아하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가격대가 다 틀. 자, 리톱스 모음 이렇게 큰데 심으면 벌써 이렇게 한 소금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짠. 하포트 2만 원. 얘가 아이 땡. 요거.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래요. 아유 2만 원이 싸나. 아유 사이즈가 나도 알아요. 요 정도 사이즈로 9개짜리가 2만 원이 맞아요. 맞죠 내 말이? 아유 그럼 이 정도면 이 얘네들보다 평균 요 정도는 3년차 정도 되고 지금 이 크기 정도는 약 5년차 정도 됩니다. 5년 이상 뭐 좀 이렇게 잘 키웠대. 나는 맨날 리톱스가 이렇게 아유 말하지 말아야지 창피한 게. 아니 내 거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세상에 여기는 참 잘 키웠대. 뭐 그래요? 참 그죠? 어쩜 이렇게 잘 키웠대 참나. 9개씩 다 있는데 분지가 된 건 보너스. 분지가 된 건 보너스. 아이고 좋아라. 자, 리톱스 모듬 가격 2만원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위치한 경원다육 농장입니다. 무조건 포트 한 개에 얼마요? 아이 분지 한 거는